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7월 11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지폴드 6, 플립 6 등 공개입니다. 삼성전자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 갤럭시 버즈 3,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링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에는 하드웨어 성능 향상뿐 아니라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능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갤럭시 워치 7과 대부분이 유사하지만 아웃도어에 특화된 내구성 강화 디자인, 사이클 등 운동편의 기능, 더 밝은 화면 및 어두운 환경 가독성 강화 등이 추가되었으며 같은 날 첫 선을 보인 갤럭시 링은 가볍고 착용이 쉬운 특징을 살려 일상 건강 및 수면 관리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AI 폴더블의 출격으로 삼성전자가 하반기 본격화될 AI 폰 대전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3년 만에 최대폭 증가 정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대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해서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뒤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는 일정한 모멘텀이 있고 그렇게 오래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일에 이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확대되는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TSMC 2분기 매출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대만 TSMC의 2분기 매출은 컨센서스 6,500억 대만 달러를 상회하는 전년 대비 40.1% 상승, 전 분기 대비 13.6% 상승한 6,735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은 AI, 고성능 컴퓨터 HPC 등 첨단 산업의 견조한 수요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등에서 대규모 수요가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광고 선방, 해외 확장 전략 성과가 필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2024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상승한 2.65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7% 상승한 4,162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매출 부문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동사는 개인화 타겟팅 광고 도입 및 개인화 피드 이용 유저 증가로 배너 광고의 반등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커머스 매출은 브랜드 스토어 및 여행, 예약 거래액 증가와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과금 동의율 증가 영향으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매출은 외부 가맹점 거래액 성장, 클라우드 매출은 유로클라우드 매출 반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25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은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따라 해당 기업 가치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와패드 가치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해외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 IP 영상화 확대 등 해외 확장 전략의 성과가 확인될 경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견조한 톡비즈, 제한적인 컨텐츠 성장,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2024년 2분기 매출은
2조 581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나 영업이익은 127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톡비즈 광고형 매출은 메시지 비즈니스의 견조한 성장으로 반영되며 거래형 매출은 선물하기의 계절적 비수기 영향 및 시즌얼 이벤트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중 게임 매출은 신작이 부재한 가운데 기존작 매출 또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자회사 및 투자자산 지분가치 하락에 따라 6만 원으로 마이너스 6% 하향하였습니다. 본업에 해당하는 톡비즈 부문이 메시지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선방하고 있는 한편 2024년 컨텐츠 매출은 신작 출시 일정 조정과 웹툰 시장 경쟁 심화로 성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마이너스 17% 하향하였습니다. 6월 본사의 AI 전담 조직과 연구, 개발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 일부 조직을 결합한 AI 전담 조직 하나를 신설하고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형 AI를 연내 카카오톡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지의 여부가 주가 향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7월 11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